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랜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민주당이 과연 그 검찰개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집회도 하고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압박을 하죠.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오늘 동대문 집회의 음향 때문에 가서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리고 우리 여의도 집회도 있고,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요, 누구보다도 개혁적인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시민들이 좀 아쉬운 거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겠냐마는, 그 현장에 나오신 의원님들은 정말 개혁적인 분들한테 민주당 뭐해! 막 이런 짓은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무안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혼내야지. 응? 그 현장에 와갖고 여러분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여러분들 우리가 꼭 해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응원을 하려고 온 분들에게, 응? 민주당 개혁 안 하는 거야! 막 나는 그런 걸 모습을 보면 너무 무안하더라고. 어? 그분들한테 왜 그래요? 응? 그분들은 응원해줘야 될 분들이잖아. 그렇잖아? 그 현장에 나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나오신 분들은 응원해야 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자꾸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그런 짓은 우리가 하지 맙시다. 응? 보이지 않는 놈들한테 화를 내야죠. 아까 제가 동대문 집회에서 갑자기 그 전수미 변호사? 나 그분 깜짝 놀랐어요. 응? 내가 지켜보다가 한마디 했어요. 갑자기 뭐 마이크를 들고 검찰 개혁 할 것입니까? 막 이래요,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이 거기 혼날라고 왔어요? 어? 의원님들이 그거 혼날라고 온 자리 아니잖아요. 아니, 의원님들한테 마이크를 들고 소리 지르고 민주당 검찰 개혁 할 것입니까? 한 명씩 여기서 얘기하세요.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난 기가 막혀갖고 그분들한테 화를 내면 어떡해? 응? 거기에 나온 권인숙, 유정주, 조정식, 정청래가 무슨 죄야? 응? 보는 내가 민망해갖고 뒤에서 내가 그분들한테 왜 그러냐고. 응? 그거 좀 아니잖아. 응? 물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묻고 싶은 걸 물어보는 건 좋지만, 응?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을 비판해야지. 응? 안타깝더라고, 내가. 근데 그런 집회를 내가 기획을 했다? 내가 기획했으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말씀드립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제 언제 그러면 할 거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민주당은 여러분들 믿으셔도 됩니다. 왜 믿으셔도 되냐면, 이제는 민주당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전략적으로. 검찰개혁을 안할 수도 없어요. 그쵸? 생각해봐요. 그전까지는 당내 분위기가 그냥 검찰개혁 뭐 하느니 마느니 했지만, 민주당이 너무 많이 왔어. 너무 많이 와서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어. 잘 생각해보시면, 어? 민주당은 이제 검찰개혁을 안할 수도 없는 처지에 온 거야. 이왕 욕먹는 거, 지지자들한테 욕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는 검찰개혁을 100% 당론으로 정하고 밀어붙이면, 그쵸? 생각해봐요.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당내 의총이나 이런 데서 싸우고 이견이 있다 그래갖고, 못하겠다 이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당내 이미 다수가 개혁을 안 하면 우리 죽는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이제 돌아갈 자리가 안 생겼어요. 응? 그럼 여러분들이 민주당 개혁을 한다, 그럼 언제 할 것이냐? 여러분들 보시면 전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달력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4월 달 달력이에요. 또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쪽으로 가고, 이게 4월 달 달력이에요,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오늘이 여러분들 9일이잖아. 그럼 이제 민주당이 12일 날 의총을 하잖아. 그렇죠? 요날 민주당이 의총을 합니다. 의총을 하면 이제 민주당이 이 13일 날 이제 안건 조정 위원회라는 데에서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 협상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안건 조정위는 이미 양양자 의원을 이미 숫자를 맞춰 놨잖아요.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거 여러분들 모르시는 다들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법사위 상임위 밑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요. 민주당이 제1당이 그러니까 교섭단체 순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교섭단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6명 중에 3명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원래 3명인데 비교섭단체를 1명을 두기로 돼 있습니다. 교섭단체가 3개면 둘둘둘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과거에는 열린민주당이 있었기 때문에 한석을 국민의힘 둘 열린민주당 하나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뭐 다른 법안들도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사보임을 통해서 무소속의 양양자 의원이 법사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략 노출이 아니라 다 아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민주당 3 그 다음에 양양자 1 하면 4대 2가 되니까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3일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14일이나 15일 안에는 본회의 상정을 하게 되죠. 그렇죠? 14일이나 15일날 본회의에 있잖 상정을 하게 되면 이제 국회의장이 언제 이거를 할 것이냐라고 얘기가 나올 겁니다.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6일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본회의 소집을 하겠죠, 여러분들. 본회의 소집을 하면 만약에 18, 19, 20일까지 본회의 3일을 소집을 한다. 그렇죠? 본회의 소집을 18, 19, 20 만약에 본회의에 상정을 했어요. 그럼 본회의에 검찰 개혁안, 언론 개혁안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해 봐야 20일까지예요. 본회의를 한 달, 뭐, 이렇게, 임시회를 한 달, 신청을 한 게 아니라, 3일간만 임시회를 신청하기 때문에, 4월 20일 되면 그 회기가 끝나요. 그럼 쟤네가 아무리 필리버스터를 오래 하고 싶어도 4월 20일까지밖에 못 합니다. 그럼 2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또 본회의를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자동 상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 상정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투표를 통해서 통과시키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변수가 있어요. 민주당에서 이제 작전을 잘 짜야 되겠죠. 뭐가 있냐? 기본적으로 박정성은 언론개혁, 검찰개혁에선 미온적인 자세입니다.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민주당이 이제 15일 안에 본회의에다가 상정을 하고 언제 통과시킬 거냐는 표결을 요 주가 D-Day가 됩니다. 요 주가. 그렇죠? 요 주가 D-Day인데 최대 여러분들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 건 어냐면 29일이에요. 마지막 그나마 우리가 제일 늦어도 29일인데 만약에 박병석이 오케이 하면 요때 통과돼요. 박병석이 오케이 하면 요때 통과되는데 제가 취재를 해 보니까 박병석이가 25일 날 출국을 해요. 박병석이 25일 날 해외 순방을 갑니다. 박병석이 25일 날 해외 순방을 가요. 그러면 부의장이 지휘봉을 잡고 상정을 해서 요 주에 통과시키는 게 마지막 데드라인. 되긴 돼요. 되긴 됩니다. 박병석이 23, 24, 25, 26 요 주에 가나 하여튼 요 주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왜 22일날 개딸 문화제를 지금 준비하냐면 요때 통과되면 승리해 그 개딸 문화제가 되는 거고 다음 주로 만약에 박병석이 나간 다음에 할 것이면 민주당에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주시면 요때가 압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요때가 통과되면 거의 우리 민주시민들의 노력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요때 통과가 안 되면 요주에 통과되면 요때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서 개딸 양아들님이 오시면 요때는 엄청난 압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15일까지는 국회에서 통과, 그러니까 본회의 상정이 될 타임라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박병석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얼마 전에. 그때 이제 이 작전은 이제 민주당이 치밀하게 세우겠죠.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갖고 쟤네들도 함부로 못해요. 옛날같이 막 빠루 들고 뭐 방해하고 이런 짓거리 못합니다 여러분들. 옛날같이 그냥 다 고발당하고 의원직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면 민주당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재밌는 얘기 한번 제가 던져 드릴게요. 민주당의 수박 중에 수박 하면 누구죠? 요즘 여러분들 민주당 의원님들이 어떤 모임이 많냐면, 중진 모임 뭐 50명, 그리고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대해서 막 여러 파트가 막 만나요. 계속 막 만나서 대기 여러분들 회의를 많이 해요. 그렇죠? 이 답이 나왔네요. 대표적인 수박 중에 왕수박인 누구예요? 김진표죠. 그렇죠? 대표적인 수박 중에 왕수박은 김진표입니다. 웃긴 얘기 해드릴게요. 김진표가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찬성합니다. 얼마나 민주당 분위기가 압박을 받아서 바뀌었는지 아시겠죠? 응? 뜬금없이 어떤 모임에 와서 김진표가 갑자기 검찰개혁, 언론개혁 저도 찬성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 김진표가 국회의장을 노리는구나. 그치? 김진표가 차기 국회의장을 노리기 때문에 느닷없이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점점 민주당의 대세가 되니까, 김진표가 차기 국회의장이 바로 김진표 순서인데, 김진표가 느닷없이 와갖고 지금 민주당 그 정도로 수박 중에 왕수박인 김진표마저도 지금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찬성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제가 들리는 소리는 민주당 이견 없이 이게 대세래요. 지금 여기까지 와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안 하면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지자들 투표 안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많이 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게 차단된 거죠. 검찰개혁, 언론개혁 통과시켰다가는 지방선거 깨진다. 이 말 자체가 지지자들이 투표 안 한다는데 어떻게 이길 거냐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개혁 반대에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당위성이 부족하죠.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요. 역풍 맞아갖고 지선 지면 어떻게 하냐는데 지지자들이 투표를 안 한다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굉장한 압박을 하는 바람에 정말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좀 알려주세요. 차기 국회의장이잖아요. 차기 국회의장은요 사실 관례로 했던 거예요. 선수가 우선인 사람.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의장은 다수당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그렇죠? 이번에 국회의장은 민주당입니다. 추미애는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관례대로 하면 5선이 이번에 할 차례인데, 우상호 의원 어때요? 우상호 의원. 우상호 의원은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렇죠? 우상호 의원 4선에다가 우상호 의원은 차기 국회의원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 이거는 제가 보면 가장 민주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 국회의장 우상호 의원 괜찮은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제가 그래서 김진표 시켜갖고 뭘 믿습니까 우리가. 우상호 의원님은 서울시장도 안 나가죠. 다음 총선 안 나간다고 했죠. 어떻게 보면 우상호 의원은 여러분들을 믿을 수 있고 전투력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이게 어떻게 하면 되냐? 아, 그래도 민주당에서 그러면 뭐 우상호 밀지 않나요? 아니죠. 지금 민주당이 172석이죠. 172명의 반이 뭐죠? 87명만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하는 건 아니지만 87명만 우상호를 지지하면 국회의장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87명만 지지를 하면 우상호 국회의장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 김진표 뭐 이상민 뭐 막 나올 거 아니야 몇 명.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는 후보가 없어요. 그냥 우상호 의원 좋다 그래갖고 여러 사람들이 밀면 되는 거죠. 내 개인적인 생각. 딴 분들은 왜 그러냐면 이분이 명분이 있거든. 차기 총선 불출마. 그렇잖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국회의장을 한 다음에 대부분 국회에서 그 다음 총선에 안 나가요. 그거 알고 계세요? 국회의장을 했던 사람들은 그 다음 총선은 나가지 않는 게 관례예요. 그래서 옛날에 문희상도 국회의장을 하고 자기 총선에 안 나갔고 국회의장을 하면 다음 총선에 나가지 않는 그런 관례가 있는데 우상호는 거기서 불출마를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 마지막 봉사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청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 정치 많이 해야 돼요. 정치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정치를 많이 하실 분들은 국회의장으로 가면 은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장 다음에는 사실상 은퇴거든요. 은퇴이기 때문에 우상호 의원은 정치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우상호 의원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냥 제 개인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국회의장 나간다면 차기 총선에 출마를 안 하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정책내 의원 여러분들 막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 다음에 총선에 안 나가면 사실상 그분들 은퇴시키면 안 되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딱 너무 잘 맞더라고. 너무 잘 맞아갖고 그게 그래서 사실 송영길도 사실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게 나쁘지 않았는데 송영길은 대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한 다음에 본인이 대권 도전을 좀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타이밍이 제가 보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제가 한번 던져봤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검언개혁 디데이 타임라인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검언개혁 타임라인 이게 통과가 되면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표하는 기간이 한 일주일 걸려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은 29일이에요. 데드라인은 29일. 데드라인은 29일.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면 한 22일 정도에 통과시키는 게 정상인데 만약에 박병석이 반대한다 그러면 박병석이 해외 출장 가면 그때 그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통과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